Every night, every day. Have about every lifetime. Yeah, I know what they say. And that's fine. Cause I'm here to stay. Through the good and the bad times. Baby, save me a space. In your mind.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Cause you're showing some. I can't live without.주변에도 진짜 여러 가지 동시에 되게 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계시지 않아요? 있어요.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진짜 더 많아지신 것 같아요. 엔잡러들. 그러니까. 그치, 엔잡, 너무 부러워. 엔잡이라는 말이 생겨날 줄 몰랐어요. 어떻게 현무님은 다 되세요? 아이들도 지금 육아까지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마음은 진짜 너무너무 다 잘하고 싶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죠. 아니, 나는 집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빨래랑 설거지를 동시에 하는 것도 엔잡이야. 그 정도로 사실 그럼 난 엔잡이야. 티도 안 나지만 집안일도 진짜 많고. 잠깐만, 어머나 선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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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에서 볼 때는 할렐루야. 지내셨어요? 네, 뭐 그냥 여러 가지 일 중에서도 사실 뭐 요즘 많은 분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그냥 주 안에서 많이 웃으려고 하고요. 와. 어차피 나만 못 보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다 같이 못 보고. 아멘. 그 안에서 기쁨과 충만을 얻으려고 합니다. 아멘. 우리 빚진러들, 저처럼 빚진러들, 빚 감고 있는 빚감러들. 네. 나만 힘든 게 아니다. 나만 그럼요. 힘든 게 아니다. 지금 네. 알려주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사실은 뭐 방송은 뭐 꾸준히 뭐 한두 개씩 계속 하고 있고요. 한국 연예인 자살 예방 협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또 본의 아니게 연예인 1호 상담 심리학 박사가 됐는데 전 세계에 저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연예인들 뭐 회복 운동, 또 연예인들에게 또 주님의 메시지 전하는 운동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야, 벌써 그냥 나오셨는데 여기서 박수 치고 나와. 끝난 것 같아. 네네. 그냥 뭐 더 이상 뭐 너무 짱이다. 자, 이제 집에 가셔도 됩니다.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네. 유튜브를 네. 하시는데 11만 구독자가 네 달 만에 아. 한 11만이 됐는데 방송에서 좀 희망을 드리려고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또 찬양도 부르고 그랬는데 두 분처럼 노래를 못 불러서인지 안 들어와요. 그래서 맨날 100명, 200명, 100명, 200명 하다가 우연찮게 그 미스터 트롯 그 탑세븐이 나오는 프로그램에 영탁을 좀 무명 때 행사를 같이 몇 번 했었는데 네네. 제가 MC를 보고 그 친구는 무명 가수로 왔는데 그 얘기를 해주고 또 이명웅 씨 얘기를 하고 이찬원 얘기를 하고 또 김호중 또 뭐 정동원 왜냐면 이 특징이 한 명이라도 이름 빼면 팬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장민호 김희재 방송을 하다가 아, 지금 줄줄줄줄줄줄줄 자막도 잘 하셔야 됩니다. 4개월 만에 11만이 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걸로 또 다른 물론 이제 외부적으로는 왜냐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강연을 갈 때 하나님 얘기만은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쵸, 종교가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되 타종교 분들이 들어와도 상관없고 그래서 그 안에서 뭔가 좀 사랑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지금 대학 교수 상담 심리학 박사고 네? 교수죠. 또 권영찬닷컴 대표죠. 으흠. 또 기업 강연가고 또 저도 방송하는 연예인이죠. 네. 그리고 엄마 아빠고 우와. 또 이제 기부를 하려다 보면 요거 갖고 돈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총괄 마케팅 이사는 대표이사를 맡다 보니까 요거 요 대학 교수 한 6개 정도 되네요. 아니 오늘은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은 특별히 원래 공중파나 종편에서 와달라면 안 와요 잘. 왜냐면 이제 방송의 필요성을 못 느꼈어. 내가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전화 와서 시청해서 어우 주여 드디어 저를 써주시는군요 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맞아요. 네. 저희가 그런 방송이에요. 네네네. 진짜 대표님의 한마디가 지금 또 이걸 들으면서 누군가는 살아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삶을 가득 나눠. 근데 뭐 제가 두 분도 워낙 바쁘신데 출연이 얼마 안 된다는 얘기 들었어요. 아니 뭐. 기도응답 받고 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저희만 그런 게 아니래요. 네네네. 여기 계신 분들도 박봉 맞아요. 뭐 그런가 보더라고요. 근데 네. 우리가 뭐 여기서 누구 박봉러들. 네. 네, 그냥 우리 열심히 하는 거죠, 그렇죠? 감독님 울지 마시고 울지 마세요, 하나님. 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맞아요.
사실은 제가 상담 심리학을 해보니까요. 철학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서양에서는 기독교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돈, 명예, 건강 뭐 다 좋아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내가 왜 살까? 내가 왜 행복해야 할까라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돈이란 거 어차피 내가 아는 회장님들요 돈 다 못 갖고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씩 조금씩 해서 기도의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면서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시간 쪼개기를 하다 보니까 왜 개그맨은 사실은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상담 심리학 교수는 다른 내용을 한 게 아니라 네. 학생들에게 일반 시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얘기하더라고요. 또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안에서 아, 행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자살 예방 상담센터 소장 같은 경우에도 연예인이 힘들 때 다시 왜 살아야 되는지 얘기 그리고 내가 아팠던 얘기 또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보는 또 연예인들이 있더라면 삶은 자꾸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게 다 연결돼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정말 뭐 도와주시는 분 시간 관리를 해주는 어떤 뭐 시간 관리 매니저라든지 아니면 비서라든지 뭐 이렇게 두고 일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다 하세요? 매니저를 몇 번 뒀는데요. 네. 다 도망가더라고요. 유튜브도 제가 부족하지만서도 아 도저히 못하겠다 해서 했는데 의외로 우리가 이런 거 있더라고요. 왜냐면 처음 교회 오시는 분이나 아니면 내가 과연 저 사역을 담당할 수 있을까라는 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겁나서 못하는데 알고 봤더니 너무나 쉬운 조작법에 의해서 요즘에는 편집이 간단한 앱이 좋은 게 워낙 많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안 되겠다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도저히 답답하니까 제가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가끔 그래도 지방 그래도 시간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렇죠. 꽤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살이 많이 빠졌잖아요. 아니 시간 관리도 하셔야 될 것 같아. 찍으시고 편집하시고 계속 네. 하시나 봐요. 하루에 6개 정도 올리시는 거면 6개를 어떻게 저는 인스타 사진 하나도 6개월에 하나 올릴 것 같은데 쉴 때도 그래서 조금 이따도 끝나고 한마디씩 인터뷰를 내가 따갈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그냥 오지는 않아요. 저희 그러면 거기 올라가나요? 오늘 권영찬 TV던데 유튜브 뜬다. 아니 진짜 근데 우리 대표님 나와주신 네. 것만으로 해도 벌써 여기에 그 삶의 에너지와 그 생명의 온기가 가득한 게 느껴져요. 네. 연예인 1호 네. 상담 심리학 박사님이시잖아요. 네네네. 그럼 어떻게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게 되셨나요? 사실은 원래는 목회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주위 목사님들이 그냥 현장 사역을 하면 좋다. 그럼 권영찬 씨가 목사면 우리는 MC를 한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최일도 목사님이나 김동호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다가 고민하던 차에 그 고 최진희 씨 동생이 최진영 씨인데 네. 우연찮게 식사 자리에서 밥을 먹다가 옆자리에 앉게 됐어요. 근데 연락처를 나누고 또 그 소속사 대표가 저랑 친한 선배라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거 보고 그런 케이스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 자살 예방협회를 제가 직접 만들고 근데 어떻게 알았냐면은 악플러 분들이 연예인을 많이 괴롭혀요. 악플러 있으면 저한테 말했어요. 제가 대신 처치해 줄게요. 악플러 제거반입니다. 네네. 안 봐요. 어렸을 때야 이제 뭐 그런데 안 보는 습관이 생겨서 어떻게 보면 저도 네. 회피하는 거죠. 그래서 아픔 때문에. 저도 사실은 경찰서 근처에도 가기 싫었던 사람인데, 근데 작년에 그 김호중이라는 미스터트롯 출신의 가수가 사실은 성악도 하고 성가하는 걸 저는 교회 찬양대에서 하는 거를 많이 봐서 제가 우울할 때나 힘들 때 그걸 보고 많이 위로를 받았는데 아예 요즘에 온라인상에서 그 사람을 뭐 죽이겠다라는 협박도 막 떠올라서 이거는 도저히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원래는 내가 안 하고 다른 사람 보고 하라고 계속 밀었는데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겁이 나셨나요? 그게 왜냐면 하면은 계속 왔다 갔다 조사받고 또 그쵸, 자료를 좀 제공해야 되는데 다행히 제가 김호중 씨 대신해서 이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고 또 그게 그분들이 해서 뭐 아직 결과는 안 나오는데 아마 그분들이 조만간에 아마 처벌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뭐냐면은 워낙 심한 욕을 많이 했거든요. 본인이 아닌데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고발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고발로 제가 고발을 했고 또 중요한 거는 알았어. 제가 이제 그분 편을 들어주니까 이제는 거기 안티카페 가면은 김호중 씨 욕이 50%, 제 욕이 50% 있어요. 그래서 저는 덕분에 오래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사실은 그분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이게 상담 심리학적으로 악플러 분들은요, 브레이크 없는 트럭과 같아요. 그래서 누가 브레이크를 잡아주지는 않으면 안 돼서 제가 브레이크를 잡아드는 역할로 제가 다른 걸 원하지 않을 테니까 가정으로 돌아가자. 대부분 주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네. 물론 남자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 좀 가정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면서 이제 또 그러한 또 일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예인 자살 방지협회는 사실은 제가 연예인인데도 있는지도 몰랐어요. 외람되지만. 네네네네. 근데 어떻게 연예인들이 실제 와서 좀 어떤 고민들을 토로하는지 주로 어떠한 얘기들을 하는지 조금만 조금 오픈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연예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는 사실은 생활고예요. 생활고. 그래서 개그맨 김진 씨는 좀 노출을 해달라고 하니까 우리 개그맨 김진 같은 경우는 저희 KBS 직속 후배인데 사실은 틱장애가 너무 심해서 있는데 제가 그 상담 코칭 석사 시절에 사실은 또 김진 씨는 많이 제가 또 상담을 무료로 해줬어요. 와. 그리고 또 방송이 있을 때마다 제가 들어가기보다는 또 같이 손을 잡고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단은 연예인 송출업을 하고 있어요. 뭐냐 일이 없는 연예인 분들한테 그 방송국이랑 다 연결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건 어떠냐 해서 기립 광장 기립 진짜 그래서 웬만하면 뭐 기획사 대표님보다 대표님이 더 마음을 써주시는 세상에 그래서 또 뭐 이름은 밝힐 수는 없지만서도 왜 우리 연예인들은 사실은 굉장히 휘황찬란한 조명 안에서 일을 하잖아요. 네. 근데 월급이라는 게 없어요. 그쵸. 그리고 오히려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뭐 사모님이기 때문에 뭐 남편이자 목사님들이 또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은 주위에서 유혹과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약 중독도 될 수 있고 알코올 중독도 될 수 있고 심지어는 그 성중독도 거기 들어가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대할 곳이 어떻게 보면은 잡아주는 게 다른 맞아요. 부분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셨군요, 대표님.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요. 크리스찬 같은 경우에는 너가 왜 하나님을 사랑했고 너가 왜 이 일을 시작했고 좋아하게 되는지 그래서 물심양면으로 그냥 도와주는 그냥 매니지먼트 소속사 대표는 아닌데 그냥 스폰서 개념으로 응원해주고 있고요. 대신 또 만약에 좀 송사가 있다 그러면 제가 여러 가지 왜냐면은 예전에 억울한 일을 겪었는데 저 혼자 해서 다 이겨내서 방법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억울한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하면은 이겨낼 수 있다라는 도움도 주고 또 뭐 고발 고소를 제가 대행해 줄 수 있는 거고 계속 무료예요 무료. 네. 아우 내가 십몇 년 전에 그때 그 얘기 들었어요 제가. 내가 대표님을 그때 알았어야 네. 그래서 혹시 또 이 방송을 보시고 있는 또 우리 크리스찬들 후배들 중에 모든 상담사는 일단은 지퍼락이에요. 그 윤리 규정에 있어서 누가 상담을 그쵸. 받으러 온지를 얘기를 못하니까 어딘지 열려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달란트를 줬거든요. 근데 그 달란트를 찾지 못하는 사람에게 또 달란트를 찾게 해줌으로써 또 제2의 전성기를 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전성기라는 것도 아시잖아요. 한 번씩 해보면 뭐냐면은 그쵸. 그것 쫓아가다 보면요. 사람이 망가지기 때문에 맞아. 자기 삶을 챙기고 행복을 찾아가시면 맞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그 사실 신앙에서도 중요한 게 what이 아니라 why잖아요. 네. 왜? 근데 그 삶의 why를 찾아주시는 것이야말로 저는 가장 큰 생명을 살리는 사역인 그쵸. 것 같아서 너무나도 대표님 존경스럽습니다. 네, 아유 정말. 우리 대표님이 나눔 천사로도 엄청 유명하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2005년도 그러한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사실은 멘붕이 왔어요. 근데 좀 마음이 달라진 게 그 청지기의 삶으로 바뀐 게 이것 또한도 내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 사실은 그 유죄에서 무죄 받을 때 하나님한테 좀 서원을 한 게 있는데 그거를 지켜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때부터 뭐 아파트 경비나 아니면은 청소하시는 어머님들 위해서 작은 선물을 하다가 저도 사실은 아이를 좀 늦게 가졌어요. 왜냐면은 저랑 제 아내는 난임 부부래서 첫째 아이는 인공수정 두 번 만에 낳았고 둘째는 네 번 만에 낳았거든요. 그래서 첫째 아이를 돌잔치를 하면서 사실은 가족들이랑 놀러 가려고 모아놨던 돈인데 첫째 아이 돌잔치를 하고 여섯 분을 시각장애인 개안수술을 시작해서 개안수술이요? 네네네. 그래서 실로와 망가에서 그 개안수술을 했는데 저는 특수렌즈가만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다른 분들도 도와주셔갖고 그 여섯 명에서 지금 112분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한부모가정 사랑에는 제가 또 매년 또 운영 기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제가 때 되면은 계속해서 또 도네이션을 하고 기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변에서 막 이렇게 좋은 일 하고 기부하고 이러면서 왜 이렇게 떠벌리냐 막 이렇게는 말씀 안 하시나요 혹시? 제가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다 알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쵸? 왜냐면은 그게 계기가 있었던 게 사실은 저도 제 자신을 드러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외가 쪽으로 전부 사촌 형들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근데 한 번은 실로와 만가에 우연찮게 기사가 나가게 됐고 시청을 바로 프로그램에서 딱 한 번만 공개해달라고 해서 공개를 했는데 그때 방송을 보시고 아니 권영찬도 아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그래서 막 기부가 막 늘어났네. 기부가 몇 번 하는 늘어났고 또 이호선 박사랑 되게 친해요. 근데 이호선 박사가 자기 친구가 안과 의사인데 그 시각장애인 기안 수술하라고 했는데도 못했대요. 여유가 안 돼서. 근데 오빠 같은 사람이 하는 거 보고 정말 자존심 상해갖고 두 명이 3명을 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권영찬이 그런 내용을 언론이나 유튜브 상에서 공개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저는 조금인데 제가 이제 마중물이 돼서 그게 한부모 가정 사랑의 고정기 부음이 늘어나고 또 시각장애인 개안술이 늘어나고 또 최일도 밥헌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제가 거기 밥으로 갔다라고 하는 걸 자꾸 알리다 보니까 다른 연예인분들도 형 나도 좀 도와주고 싶어 뭐 오빠 나도 참여할래 그래서 다 할 수 있게 연결을 다 해주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왼손이 한 거를 막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소문하는데 오해를 하지 마시고 아니에요. 절대로 홍보를 안 하게 하거든요. 같이 하자 좋은 일. 맞아요. 근데 사실은 좋은 일을 하고 싶고 선한 일을 나도 무언가 하고 싶은데 나 어디서 해야 돼?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나 어디 뭐 해야 돼? 다 하는 것 같은데 나만 안 하는 것 같아 이런 분들 많이 계신데 이렇게 사실은 앞에 나서 계신 분들이 이런 거 있습니다. 여기 필요합니다. 네네. 이러면은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선한 영향력이죠. 네네. I was just guessing at numbers and figures, pulling the puzzles apart. Questions of science, science and progress. 엔잠러들을 꿈꾸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꿈꾸는 분들한테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말 혹시 있으세요?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물론 또 방송 출연료 부분처럼 일정 부분 저한테 도움이 되고 또 그걸 다 대부분 기부를 하는데요. 근데 내가 과연 돈을 위해서 시작했다면 저게 됐을까? 안 됐다고 봐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고 철학적으로도 돈을 위해 하지 말고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라.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엔잡러를 하시는 분 중에 하나가 뭐 100만 원이 더 번다, 200만 원을 더 번다 해서 생활에 돈을 버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하잖아요. 그 일 포기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하고 갑자기 자기 막 자존감도 건드리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와 연결된 엔잡러, 아르바이트가 됐던 뭐든 간에 내가 만약에 커피점을 꿈꾸는 직장인이라 그러면은요. 밤 명업하는 데 가서 뭐 조금씩 늦게 오라도 커피를 하면서 그 꿈을 꿀 수 있는 건데 근데 전혀 별개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또 다른 엠잡너가 되면은 거기에서 오는 상처를 이겨내지 못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 이러려고 너 돈 버는 게 쉬운 줄 알아 그러냐 하면은 바로 또 그만두고 상처를 받는데 내가 좋아하니 하는 일을 사람들이 왜 예전 같은 경우에 왜 하나님을 좋아하면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좋아하겠어요. 그거는 내가 사랑하는 분이기 맞아.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엔잡너들에게 돈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돈보다도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더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돈이 붙으면은 그건 저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엔잡러가 되신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이렇게 방송이라서가 아니라 나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한다는 거는 사실은 이꼴 하나님 사랑이고 네네. 예수님 사랑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19 시국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근데 왜 나만 힘들까라고 생각하는데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사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힘든데 그 안에서도 즐거움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제가 200명, 300명 팔로워가 있을 때는 내가 물어보면은 그 크리에이터도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유 그런 거 갖고 안 돼요 선생님 그쪽 영역이랑 달라요 라고 하다가 이제 제가 되니까 아무래도 연예인 출신이라서 그런 걸 덕을 많이 본 것 같다 여러 가지 이유를 붙이거든요. 아니에요. 합리화를 자꾸 왜냐면은 수많은 인기 연예인들이 했는데 대부분 유튜버로 실패하는 이유가 자기를 무게감을 드러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더니 무게감을 드러내지 말고 전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이 일을 했을 때 저 사람들이 좋아할까?
아니면 내 친구들이 좋아할까? 그것도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거는 정말 나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한다면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거는 힘든 그 순간에 그 힘든 순간만 지나가면은 이제 성공이 보이는데 많은 분들이 이 힘든 순간에 좌절하고 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봄을 여기 있는데 역까지 팠는데 한 번만 더 파면 되는데 그렇죠? 이제 싹 그러니까 내려놓고 우물물을 파는데 딱 1cm만 더 들어가면 우물이 탁 터져서 그 아프리카 주민들이 다 먹을 수 있는데 그거를 멈추고 또 다른 데를 파니까 안 되래서 저는 많은 엔잡러를 꿈꾸는 여러분들이 딱 1cm만 더 파시고 딱 1분만 더 기다리라는 좀 그러니까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삽질해도 괜찮다.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좋은 삽질이다. 한 우물을 판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삽질을 하다가 거기가 돌이 부딪혀서 또 다른 데 가고 또 그 삽이 부러지더라도 크리스찬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자기에 대한 사랑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꼭 돌아온다는 걸 믿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또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봤던 모습하고는 좀 달라요. 네네네. 저는 그 채널에서 가발 쓰시고 춤추시고 막 이런 거를 아이고야 내가 고소미 과자 나라의 백두사짜리 할머니인데 내가 고소미 과자의 여왕이요. 내가 저기 권영찬이한테 고소미 만드는 걸 전수해줬죠. 제가 좀 스탠딩 개그만 하고 또 교수로서 이런저런 얘기만 하다가 어느 날 제 채널에 보통 40대, 50대 분들도 오지만서 60대, 70대, 80대 분도 많이 오는데 그분들이 잠을 못 주무셔서 아이고. 우울증 약도 드실 경우도 있고 또 수면제를 드신 분이 있어요. 근데 아이고. 제 방송을 보시면서 다들 이제는 켜놓고 잘 주무신대요. 그래서 뭘로 도움을 드릴까 하다가 그러다가 이거저거 다 하다 보니까 완전히 광대가 됐는데 근데 저는 어차피 광대잖아요. 코미디언이고 그쵸. 개그맨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나쁜 뜻이 없다라면은 광대가 되든 어떠한 옷을 입던 간에 나는 주안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 그럼요 네. 멋지시다 또 그렇게 또 하니까 또 뭐 구독자도 많이 들어와서 껌값도 돼갖고 그걸 또 기부를 다 하니까요 네 그래서 그 덕분에 또 기부 많이 했습니다 이 질문 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엔잡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통로이다 매 순간이 힘든 순간도 많았고요 매 순간이 오해를 많이 받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랑 나올 때 마음이 다 달라요 모든 인간들은 방송국에서 만나든 유튜버 상에서 만나든 또 친구 상에 근데 내가 정말로 저 사람을 좋아해서 한 행동이라면은 상대가 어떠한 행동이나 리액션을 보여도 거기에 실망하지 말고 내가 소명의식으로 한 일 내가 엔잡러 여러 가지를 한 만큼 행복하자 그렇게 그런 주의로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자 엔잡러가 될 수 있는 우리 대표님의 비결인 것 같습니다. 아쉽네요. 인사를 여기서 드려야 돼요. 혹시 네. 아쉬운 분들은 우리 대표님 채널,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대표님의 이 에너지, 이 생명의 온기 가득가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왕성한 이런 네. 생명의 활동 부탁드릴게요. 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몇 시에 일어나세요? 아침형 인간이세요? 아니면은 저녁 반대세요? 아, 저는 이제 새벽 예배가 있으니까 4시, 뭐 늦어도 뭐 4시 20분, 30분에 일어나는데 아침형 인간이고 싶은 전 저녁형 인간이에요. 아니, 새벽 예배 다녀와서 네. 너무 잠이 와. 앉아야 되는데 앉아야 되는데 꼭 자야 돼. 그래서 한 8시 반, 9시까지도 잘 때도 있어요. 아니 9시까지 자는 거면 아침형 인간이시네. 아니 제가 잠들기 전에 9시에 일어난다고 아침형인 거 아니야? 한 7시에 일어나야지 아침형인 거 아니에요? 아 정말? 아니 그 기준이 나랑 다른가? 12시 정오가 되기 전에 일어나면 아침형이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만 왜 그런 거? 이거는... 나 잠깐만 이 얘기 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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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교도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사실 다양한 직업군을 만나봤는데 교도관님 처음 봬요. 아. 근데 제가 생각했던 그냥 제가 정형화했던 교도관의 이미지와 너무 달라서 사실은 저뿐만 아니겠지만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교도관은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일단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교도관은 조금 이제 보안 쪽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수용자들을 이제 예전부터는 교도소가 그냥 수용자들을 그냥 감금시키고 가둬놓는 이제 그런 교도소였다면은 요즘에는 조금 이제 교화 쪽으로
이런 재범을 좀 많이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교화 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근데 저희 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좀 이제 아무래도 더 조금 이제 그런 재범률을 좀 많이 더 줄이기 위해서 이런 이제 수용자 이제 성경 공부나 이제 저희가 이제 기독교 교도소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다 같이 모여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는 못 모이지만 이제 안에 들어가서 수용자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제 뭐 성경 공부도 같이 오. 하고 또 이제 뭐 대강당에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모여서 같이 이제 찬양 부르면서 아. 한 시간 정도 이제 기도회도 하고 뭐 좀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와, 진짜 생각했던 것과는 정말 달라요. 근데 네. 이제 기독교 교도소라는 게 참 저희한테는 낯선 개념이거든요. 네, 소망 교도소라고 들었는데 예. 전 또 인상 깊었던 게 저희 교도소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 교회, 저희 학교, 저희 회사 들어봤는데 저희 교도소 그러니까 되게 느낌이 또 새로운 것 같은데 네. 소망 교도소가 일반 교도소와 좀 다른 점들이 있나요? 네네. 네. 아무래도 뭐 그동안 지금 이제 현재 기존에 이제 있는 교도소는 한 50개 정도, 네. 50개 조금 넘는 교도소가 네. 있는데 물론 이제 그런 이제 국가에서 만든 그런 네. 이제 교도소들도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제 아무래도 조금 이제 지금까지 어떤 그런 이제 역사를 보면은 네. 이제 조금 재범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이지 못했고 또 이제 수용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뭐 이제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원론적으로 접근을 하신 예, 거죠. 예, 해서 이제 예. 저희가 이제 교도소는 이제 아무래도 다른 어떤 교육들도 많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또 복음화해서 좀 이제 변화시키고 교화시켜서 사회에 이렇게 환원을 이렇게 예, 시키자. 그러니까 교화이면서 또 하나님 안에서 성화되도록 돕는 교화이네요. 네네. 야, 그럼 소망 교도소는 일반 교도소보다 재범률이 낮나요? 그러니까 이제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물론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일반적으로 좀 많지는 아직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와, 와. 네. 그럼 소망 교도소는 어떻게 들어갈 수? 학교 학교처럼 얘기하는데 갑자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수용받아 들어가는. 아니 교도관 말고 이제 소망 교도소 그냥 아, 일반 수용자가요? 네, 어떻게 수용자 거기에 수용될 수 있나요? 혹시 궁금했단 말이야. 아 근데 무슨 학교 같이 내가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제 보통은 그냥 일반 교도소로 간 다음에 뭐 이렇게 네. 정식 뭐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예, 가게 맞아요. 되나요? 아무래도 일단은 이제 뭐 이렇게 교도소로 배정을 이제 각자 뭐 지역에 맞게 이제 이렇게 배정이 된 후에 저희가 이제 매달 이렇게 이제 좀 신청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만나고 싶은 사람 뭐 예, 이렇게요? 뭐 그냥 좀 아무래도 뭐 꼭 기독교를 꼭 믿고 있다고 해서 데려오는 건 아니고 조금 이제 우리가 이런 기독교적인 교육과 프로그램들을 할 건데 이런 것들을 해보고 좀 잘 싶은 사람. 따라올 수 있느냐 아니면 이런 것들을 뭐 거부감 없이 잘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러한 어떤 좀 면접을 좀 이제 거쳐서 거기서 이제 좀 보고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데리고 오죠.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혹시 적응 못하고 네.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은 또 계실까요? 많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있기는 했었어요. 그럼 어떻게 다시 일반 교도소로 가나요? 아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어떠한 또 이제 절차 계약에 어떠한 이제 약속이 또 돼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좀 그 기간 그런 동안에는 부분이 있어도 이제 또 다시 갈 수는 없는. 아, 네. 한 번? 예, 예, 오면은. 당 빼, 못 빼! 네. 못 빼! 들어오면 끝이야. 하나님 만나, 찬양해. 예, 근데 뭐, 그렇게 아직까지는 뭐, 거부감 갖고 정말 여기 마음에 안 들고 너무 싫어서 막 도망가고 싶다. 아, 뭐, 이런 수용자들은 예,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도소라는 단어랑 소망이라는 단어는 되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 것 같은데, 그 이름이 주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그 교도소가 하고자 하는 목적과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교도소의 소망이 어떻게 있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소망 없는 맞습니다. 사람들이 가는 곳 아니야. 근데 그곳에 우리는 소망을 불어넣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신 곳인 것 같아서 네. 이건 우리가 잘 모르지만 뭐 웬만하면 교도관님을 거기서 안 만나면 좋죠. 웬만하면이 아니라 만나면 안 되죠. 웬만하면 우리 피디님이 되게 다소 보태주셨어요. 왜 이렇게 뭐 범죄 왜 무서우세요? 뭐 생각나는 범죄가. 근데 아니 그 소망이 있는 교도소를 위해서 우리가 좀 낯설어도 좀 관심을 가지고 그곳에 진짜 소망이 임하시길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을 계기로 그렇죠? 네. 그럼 소망 교도관은 진짜 어떻게 되신 거예요? 뭐 저희도
일반 이제 저희는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저희를 다른 교도소에 들어갈 때도 필기 시험도 보고 또 이제 실기 시험을 보는 것처럼 저희도 이제 절차는 이제 좀 똑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기독교 교도소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런 신앙적인 면, 좀 이제 기독교인의 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더 면접에서 조금 더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명 교도관으로 이제 일하시면서 제일 보람됐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 이제 오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좀 그냥 막 우후죽순으로 있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돼요. 그냥 와서 그냥 뭐 마음대로 이렇게 뭐 풀어놓는 게 아니라 뭐 1단계부터 이렇게 단계별로 출소하는 날까지 물론 형기는 다 다르지만 그렇게 이제 절차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받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이제 복음을 좀 받아들이는 이제 우리 형제라고 부르는데 형제들이 좀 많이 있고 그 가운데서 이제 이 교도소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제 출소를 해서도 이제 저는 이제 출소자들하고도 이제 종종 연락을 하거든요. 이렇게 또 매달 카톡도 오고 뭐 문자도 오고 얼마 전에도 전화도 와서 또 통화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게 이제 아직 그렇게 교회 잘 나가고 있다. 뭐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 뭐 사회에 이런, 잘 적응하고 예, 있다. 그런 얘기 들을 때가 가장 보람되고 네, 저 기쁨이 있죠. 아, 그럴 것 같아요. 네. 교도관님 많이 보셨겠어요? 이렇게 우리 형님들. 예, 예. 나 지금 무서워서 형님, 선생님들 막 이럴 뻔 했다, 지금. 네. 막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세요? 막 이렇게 문신 막 가신 분들이 막 변화되고. 뭐, 만약에 100명이라면 100명 다 그런 건 아닌데, 저도 이제 교도관이 되고 처음으로 이제 수용자들을 만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그냥 옷 입은 겉모습 뿐만이 아니라, 이제 또 이제 뭐, 남자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또 뭐 검사할 때나 뭐 이제 이런 뭐 샤워할 때나 뭐 그런 모습들 이제 다 보게 되면은 우리에서 거의 뭐 대부분 좀 오시는 분들이 몸에 그림을 많이 그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처음엔 당연히 좀 위화감이 있고 좀 솔직히 사람 저도 이제 교회 안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낯설면서도 좀 무서웠지만 그래도 이제 어쨌든 뭐 이제 직업으로서 또 이제 다가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적응이 됐고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또 이제 또 복음 안에서 변화가 되어서 뭐 진짜 우리 교회의 뭐 셀 리더처럼 또 뭐 교회에 오는 뭐 집사님처럼 정말 순종적인 그런 집사님들처럼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이제 겸손하게 사시는 이제 교도소 안에서 사시는 모습을 보면은 한편으로는 보람도 되지만 또 재밌기도 해요. 그런 모습들이. 왜냐면은 바깥에서는 그런 모습을 잘 볼 수 없고 맞아요. 솔직히 좀 뭐 그게 엄청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재밌는 광경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진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또 그곳에서 일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근데 그렇게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만큼 사실은 또 너무 안타깝다.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는 네. 분들도 당연히 많으시겠죠. 네네. 그러니까 저도 뭐 참 교도소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는 것 같아요. 단순히 제가 뭐 교도관이라서가 아니라 많은 다양한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도 하고 어울리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는데 참 사람이 생각보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또 다 때가 있겠지만 또 참 우리가 뭐 막 열심을 낸다고 해서 그렇게 바뀌는 건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사람 쉽게 안 변한다. 네, 진짜 잘 안 그렇죠. 변하는 아니, 성원님 왜 뭐 이렇게 주변에 너무 안 변해서 아니 우리 아까 자두 성원님이랑 우리 네. 요 잠깐 쉴 때 막 그런 얘기하면서 우리 사람 뭐 안 변해 뭐 겸손해지고 뭐 이랬는데 사람 안 변해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인간적인 마음에 근데 사실인 부분들도 있죠. 그게 우리 사람의 연약함이죠. 네네. 그렇죠. 아, 그런 부분들 보실 때마다 좀 마음이. 네. 그리고 이제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물론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인 분들이 많고, 또 이제 또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맞아. 근데 사실 수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받아들였다고 해도 그 안에서는 또 잘 믿을 수 있지만, 또 이제 출소해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진짜인데, 주위에 그런 이제 믿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직원이 끝까지 뭐 계속 연락하고 그쵸. 다 챙겨주고 뭐 쫓아다닐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저희도 뭐 신앙생활 해보면 알지만 저 혼자서는 잘 안 되잖아요. 맞죠. 뭐 주변에 누구 끌어주는 분 친구라도 같이 가자. 뭐 우리도 이제 다운될 때도 있고 하면 이제 누군가 끌어주고 그쵸. 같이 기도할래? 뭐 이런 모임 있는데 한번 같이 해볼래? 뭐 맞아.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가줘야 되는데 그냥 이제 조금 이제 이 안에서 믿음은 같지만 이제 나가서도 이제 그렇게 조금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교회 선택하기도 어렵고 또 이제 처음 가기도 네, 좀 꺼려 불편하고 꺼려질 수 있고 그런 문화를 접해보지 않았으니까, 오픈하기도 어려울 것 맞아, 같고 맞아. 사실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미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리 내가 상처받을 것에 대한 미리 맞아요. 그런 두려움들 우리도 있는데 맞아요. 더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출소하신 분들은 맞아요. 그래서 형님 미니스트리가 있는데 아니, 진짜로 목사님이 되신 출소하셔서 목사님이 되신 분이 맞아요. 계신데 저 아는 찬양 사역자도 이제 거기서 이제 예배 인도하고 이러는데 진심으로 원하시면 이렇게 좀 찾아서 함께 이제 으쌰으쌰 하면서 우리 예수님 잘 믿자 이렇게 가셔도 좋을 것 같고 교도관님을 통해서도 그렇고 좀 소개되면은 진짜 뭔가 좀 후속 조치나 아니면 다음 넥스트 스텝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많이 드네요. 혹시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은 교도관님께 연락을 해주시고 예, 후원해 주시고 같이 나눠서 뭔가 만드시면 좋겠네요. 네. 근데 그렇게 교도관 일도 바쁘신데 여러 가지 일을 하시더라고요. 유튜브, 뭐 블로그, 또 무슨 어린이 찬양도 만드시고 네.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세요? 슈퍼맨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배우자에 잘 반응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전도는 누군가를 교회로 데려오기 이전에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올바로 서 있는가가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교도관 지금 하고 있는 자체도 너무 좋고 이제 그렇게 이제 수용자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일도 너무 좋은데 아무래도 조금 더 교도소다 보니까 좀 그런 일들이 좀 제한적인 게 있어요. 그냥 단순히 뭐 돈을 벌고 안 벌고를 떠나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이제 또 그런 달란트들을 이제 뭔가 좀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찾다가 이제 좀 유튜브를 통해서 좀 제가 만든 곡 같은 거 뭐 잘 하지는 못하지만 곡을 쓰세요? 아니 그냥 이제 뭐 전공자는 아니지만 우와 그렇게 전공 상관없어 나중에 한번 가서 진짜 들어봐야 되겠어요. 잠깐 예수님 나를 배부르게 하죠.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보다 더 배부르게 하죠. 피처링 안 필요하대. 저 어린이 많이 하는데 갖다 쓰세요. 네. 어린이 찬양에 어울릴 것 같아. 아, 저 동요대 맨날 그 동요대 방송사 동요대 맨날 나와가지고 애들이랑 이거 많이 했거든요. 김밥도 동요대에서 불러보고 저 갖다 쓰세요. 아니 목소리가 그렇게 많이 안 늙었어요. 내가 해야지. 김밥 말아가서 가서 말아야지. 사랑으로 말아버려야지. 네,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능력자시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달란트가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뭐 꼭 누가 알아주고 그걸 떠나서 그냥 그런 제가 좋아하는 부분들을 좀 또 이제 외부의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또 유튜브나 이제 블로그 이제 글 같은 거를 써서 그런 이제 조금 뭐 그런 삶도 나누고 또 이제 하나님도 같이 나누고 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예, 예. 시간을 뭐 저녁에 퇴근하시고 그 새벽에 하시는 건가요? 시간을 어떻게 쓰세요? 그 많은 일을 다 못 하실 것 같아요. 하루에 어떻게 다 빨래만 해도 몇 시간이 가고 설거지만 해도 몇 시간이 가는 난 이해가 안 된다고. 시간 관리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저의 현재 직업은 일단 교도관이고 또 이제 아침에 출근했다가 이제 저녁에 퇴근하시는 이제 퇴근하는 이제 일반 직장과 똑같고요. 이제 저도 이제 또 가정이 있고 또 이제 그쵸. 아이 둘을 또 키우고 있다 보니까 좀 사실 그런 이제 시간적 여유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물론 그렇게만 사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우리가 너무 그치. 자기의 어떤 삶이 없이 사는 건 약간 좀 내 안에 달란트가 이렇게 많은데 아. 나 이것 좀 같이 표출하고 쓰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난 저도 못 써. 저도 못 써. 하나님 답답하실 거. 그러면 그 밤에 다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래서 좀 밤에는 좀 많이 피곤하기도 하고 그쵸. 또 아이들하고 놀아주셔야죠. 놀아주기도 해야 되고 또 아내도 같이 뭐 그쵸 맞아요 맞아 밥도 맞아. 먹고 해야 되면은 뭐 좀 그럼 잘 도저히 시간인데요? 이런 저 개인적인 시간이 없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조금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한 뭐 5시 4시 뭐 이렇게 일어나서 해봤는데 제가 네? 이... AM이요? 새벽에 AM 5시 4시? 네네.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군요. 너무 새롭다. 근데 제가 이제 또 이제 서울에서 여주 경기도 여주까지 출근을 해가지고 7시까지 출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럼 서울에서 몇 시에 출발하세요? 한 5시 최소 5시에 일어나서 그렇죠. 네, 뭐 6시쯤 출발하셔야 6시는 출발해야지. 왜냐면 그다음 막혀. 네. 막히지. 출근 시간 그러니까 완전 조금 더 일찍 그렇죠. 네. 일어나셔. 그래서 근데 이제 5시에 일어나서는 그냥 출근만 하는 이제 그런 삶만 살 수밖에 없어 가지고 몇 시에 일어나세요? 처음에 이제 뭐 한 4시 반부터 시작해서 뭐 4시도 이렇게 일어나 봤는데 일어나 봤는데요. 네. 아직도 안 끝나서 진행이 오면. 네. 근데 좀 제 시간이 뭘 하기에는 조금 빠듯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한번 3시에는 일어나야 그래도 나 지금 잔타? 선웃음 터지기 진짜 이게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저도 피곤하지만 한 3시에는 일어나야 그래도 제가 뭘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급이라니까요. 저희 시아버님 예. 그래서 아니. 지금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몇 시에 주무시는 거예요? 3시에 일어나시면? 그래서 조금 더 사실 일찍 자고는 싶은데 그래도 너무 또 일찍 자는 것도 가족에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너무 나 입이 안 다물어지는 거야. 건강은 괜찮으신 거죠? 아니 왜냐면 제가 새벽 예배를 이제 가는데 새벽 예배를 다녀와서 저도 자면 사실은 새벽 예배 사실 의미가 사실 없는 건데 앉아야 되는데 저도 몇 번 이제 시도를 해봤어요. 네. 근데 한 11시, 12시 되면 막 진짜 졸린 거야. 그리고 사실 짜증이 약간 스물스물 올라와요. 애들한테 예민해지니까. 잠을 충분히 못 자니까 그러면 좀 작게 이렇게 하고 막 잔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요. 저희 아버님은 이제 어르신이고 이제 연세가 드셨으니까 이제 좀 잠이 좀 없어지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희 어머님도 사실 그렇게 일어나시거든요. 저한테는 사실은 그런 동기가 주어질지도 모르겠지만 교도관님에게는 분명히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시간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동기라든지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냥 맞습니다. 태어나자마자 3시에 일어나는 예, 사람이 될 테야 뭐 예.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네네. 뭐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은 마음의 울림이나 하나님의 어떤 콜링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 사건은 아니고요.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누구나 그렇겠지만 아이를 좀 키우고 살다 보면은 뭐 당연히 아내도 마찬가지고 또 남편도 마찬가지고 사실 자기 시간 갖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쵸.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물론 그런 삶도 계속 뭐 지속되는 것도 좋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힐링 개인적인 힐링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야 또 가정도 더 잘 챙길 수 있고 맞죠. 또 아이들에게도 더 저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아무리 시간을 24시간 중에 찾아봐도 새벽 시간밖에 없어가지고 죄송해요 자꾸 웃음 예, 왜냐면 난 너무 신기해서 지금 예. 혼자만의 또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이 예. 아이들이 깨있으면 혼자만의 시간이 맞아요. 안 되거든 예. 아니 그 시간에 와서. 일어나 있는 게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하니까 난 지금 스트레스가 오거든. 되게 피곤하겠다. 근데 그 시간을 오롯이 고요하게 즐기신다는 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혁명과도 같은 거죠, 이게. 이게 참 이제 본인이 이렇게 하시는 것도 정말 대단하시고 한데 이거를 같이 받아주시는 우리 네. 아내분이 정말 대단하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또 사실 생각해 보면은 제가 저만 이제 부지런하고 뭐 빠릇빠릇하다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이제 자는 게 10시에 자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이제 남편이 퇴근해서 또 이제 아이들도 그쵸. 물론 케어하지만 또 같은 또 시간도 보내고 싶고 둘이 또 시간을 또 보내고 그렇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이제 뭐 늦게까지 뭐 대화도 하고 뭐 이런 좀 하고 싶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것도 이제 아내가 또 어떻게 보면 또 다 받아주고 또 같이 또 이렇게 도와주니까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일 하시는 일 중에서 또 청년들을 위한 또 멘토 역할도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네. 어떻게 하게 되시겠나요? 제가 이제 또 유튜브 뭐 이제 어린이 찬양도 처음에 이제 올리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좀 청년들에게 이런 이제 연애 쪽 얘기나 이런 이제 취업 이런 이제 또 믿음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것들을 좀 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청년들이 이제 뭐 이메일이나 이제 이렇게 이제 연락이 와서 뭐 이제 자기 이제 문제나 여러 가지 고민들을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고 뭐 그래요. 그럼 이제 제가 뭐 많이 알고 적게 알고를 떠나서 최대한 이제 제가 아는 한에서 최대한 이제 성심성의껏 답변도 해주고 진심으로 또 때로는 이제 만나야 될 사람은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좀 그렇게 이제 뭐 얘기도 들어주고 상담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오다가 이제 최근에는 한 이제 좀 조그만 이제 카페를 만들었어요. 이제 온라인에서 이렇게 네이버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좀 그 안에서 한 60명 정도 이렇게 이제 모집을 해서 너무 많으면 또 다 관리가 안 되고 또 누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경상도 전라도 다 이렇게 믿음의 이제 청년들 다 모여가지고 그 안에서 같이 이제 성경도 읽고 뭐 감사 제목도 나누고 기도도 서로 같이 교제도 하고 또 이제 앞으로 뭐 좀 코로나가 좀 괜찮으면 같이 만나기도 하고 좀 그런 시간을 좀 보내려고 합니다. 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청년들은 네, 61명 되면 저고 69명 되면 현모님까지 들어가신 걸로. 아 이게 물론 이제 가서 현모 각자의 물론 교회가 있지만 특히 이제 그 만든 계기가 또 요즘 코로나다 보니까 좀 이제 자기네 교회 청년들하고 소통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장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또 믿음으로 좀 다운되는 경우도 많고 창구가 되어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플랫폼을 만들어주시는 거고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일일 수 있지만 우리 좀 청년들한테 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주면은 놀이터 같이 좀 이 안에서 좀 놀면서 서로 믿음의 고민들도 나누고 또 자신의 교회가 아니라 다양한 교회 사람들을 만나서 그렇게 교제하면 좀 믿음의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되죠. 예,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진짜 24시간을 뭐 48시간 이상으로 이렇게 잘 쓰고 계시단 말이에요. 저는 막 일주일에 통으로 가고 그래버리거든요. 근데 좀 시간 관리를 잘할 수 있는 팁이나 저 같은 사람들에게 이렇게는 한번 시도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알려주실 만한 요만한 팁 있으면은 지금 주세요. Right now. 시간 관리 팁이라면은 물론 뭐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뭐 사람이 많은 일을 하고 적은 일을 하고를 떠나서 다 좀 다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그게 꼭 뭐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이라 그래도 사람들은 어쨌든 다 바쁘게 살아가는데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일 해야 되는 어떤 이제 루틴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꼭 오늘 하루에 이제 미션을 완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꼭 뭐 대단한 어떤 루틴이나 미션들이 아니라 뭐 그냥 하루 뭐 5분 뉴스 기사 보기, 뭐 하루 뭐 잠깐 10분 독서하기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몇 개 이렇게 정해놨어요. 근데 그렇게만 좀 너무 과하지 않게 그렇게만 넣어놓고 내가 오늘 하루에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오늘 잠을 자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으면은 좀 하루도 왠지 알차게 보낸 것 같고 또 그쵸. 객관적으로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러면서 조금 용기도 나고 자신감도 나는 좀 이제 그런 시간 관리가 지금 현모님 두시 두 분이 그렇게 네. 그렇게 앞으로 아니, 실천할 수 있는 거를 항상 원래 다이어트와 계획은 내일부터 내일부터 잘하면 되지 웃어놨는데 아 주님 제가 좀 한번 오늘 듣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아 진짜 시간을 그렇게라도 정말 알차게 계획대로 보내보는 거 이거를 그냥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팁인 것 같아요. 막 우리가 처음부터 나 같은 사람이 교도관님처럼 막 갑자기 일어나서 이거 하려면 절대 안 되죠. 근데 일어나서 이때는 일어나서 뭐 만큼. 5분 동안 이거를 해봐야지. 스트레칭 뭐 한 5분 정도 하기 뭐 이런 식으로. 아 우리 남편 온 줄 알았네 남편. 여보 아 우리 남편이 하는 얘긴데 아 감사합니다. 진짜 근데 정말 이거는 꿀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원론적인 것이 가장 당연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새해 들면서 저도 뭐
계획한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 진짜 아직 하나도 실천 못 했거든요. 뭐 올해는 뭐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자. 그리고 뭐 세수를 하루에 두 번씩 꼭 안 나가더라도. 우리 세수 안 하는 얘기 한참 했거든요. 세수를 하루에 꼭 두 번은 스케줄 하자. 있을 때만 하지. 뭐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진짜 한 번도 못 지켰거든요. 근데 오늘 저 너무 반성했어요. 오늘 가서 이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맨날 식사 준비하면서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이거 하면서 너무 힘들어 맨날 이랬는데 이제 오늘부터 가서 이제 책도 진짜 조금 뭐 하루에 10분이라도 읽고 쉽게 잡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막 이 한 권을 읽어야지 이거 좀 부담스러워. 아 내일부터 읽어 막 이랬는데 한쪽 읽기 그러려고요. 그럼 저는 세수를 할게요. 일어나서 스케줄이 없어도 스케줄이 세수를 안 하는데 세수를 안 하는 걸 까먹어. 물을 한번 틀게요. 물 한번 틀기. 틀면 아까우니까 그리고... 손을 대야지. 아니 손을 씻는데 왜 세수를 안 하지? 끄고 나오기 뭐 이런 식으로. 감사합니다 선생님. 해봐야겠다. 일어나서 물 틀기 좀 한번 해보고. 네, 그렇게만 시작해도 제가 조금씩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세수하게 되면은 그 세수하게 된 간증을 제가 꼭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놀랍네요. 요즘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이제 엔잡러드를 꿈꾸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맞아요. 그렇게 꿈꾸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혹시 있으세요? 뭐 요즘에는 좀 이제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이제 책이나 이런 흘러가는 이런 흐름들을 보면은 조금 이제 자기 이제 이런 퍼스널 브랜딩이 좀 많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꼭 뭐 엄청난 구독자를 모으고 많은 어떤 팔로워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뭐 블로그가 됐든 유튜브가 됐든 뭐가 됐든 인스타가 됐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부분들을 좀 이렇게 많이 좀 표출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러면은 저도 뭐 그걸 꼭 기대했던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다른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연결이 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기회가 또 오는 것 같고 네, 또 이렇게 부족한데도 저를 이렇게 또 불러주시고 좀 이런 일들이 오면은 또 뭔가 삶의 또 원동력도 되고 조금 이제 그게 또 이제 물론 직업화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수입이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냥 자신의 정말 작은 부분이라도 조금 이렇게 세상에 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맞아요. 부분들을 요즘은 또 좀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요즘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협업 콜라보레이션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는 거죠. 맞아요. 연합이라는 게 꼭 교회 안에만 있는 어떤 뭐 단체와 단체, 뭐 사역자와 사역자에게만 있는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협업들, 그런 콜라보레이션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의 진짜 복음을 확장하는 진짜 전 제대로 된 연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SNS 진짜 못하는데 지금 이젠 교도관님 말 들으면서 뭐라도 해야겠다, 뭐라도 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물부터 틀게요. 일단은 뭐 사진을 뭐 찍어야지 올리지 물부터 틀고 그 다음부터 저는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엔잡 특집이라 이번 공통된 질문인데요. 김현진에게 엔잡러란? 저에게는 이제 뭐 물론 돈도 중요하고 뭐 명예도 중요하지만 이제 무엇보다 좀 뭐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데 일이 저에게는 또 즐거움이 되고 또 재미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재미있으려면은 결국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크리스천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주셨는지 또 다른 사람들과 다른 좀 무언 좀 다른 유니크한 거는 뭐가 있는지를 좀 많이 고민하고 찾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세상 관점을 떠나서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좀 행복하고 이제 즐겁고 좀 또 나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도 주고 또 도전도 주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진짜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세요. 자,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우리 교도관님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길 바라면서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